안녕하세요. 이범 선수입니다. 저는 90년 12월 10일생이고 키는 190에 85kg인데 지금 좀 살쪄가지고 한 86, 7 정도고 네, 뭐, 혈액형은 O형입니다. 하루일과는 육아, 그리고 출근, 운동하고 퇴근하고 또 육아. 가족과 함께 보낸 시간. 잠을 잘 자냐고. 잠이 많으신 편인가요? 모르겠어요. 이렇게 막 잠을 막 자려고 하는 거 아닌데 피곤하니까 누우면 좀 자게 되는 것 같아요. 칭찬. 넌 잘해. 잘 살고 있어. 뭐 이런. 아, 여기 전국에 있는 선수들 다 맞기 힘들어요. 여기 와서 골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자신감이 좀 떨어졌어요. 지금은 자신감이 어느 정도? 네? 자신감이요? 지금 바닥을 기고 있는데 그래서 칭찬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. 스위스 예전에 한번 가봤었는데 그때 기억이 너무 좋았어서 가족들이랑 다시 한번 또 가보고 싶어요. 행복하게 걱정 없이 살고 싶다. 그건 처음이에요?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. 저 관리 전혀 안 하고요. 그리고 실제로 보면 여기 죽은 게도 많고 별로 그렇게 좋진 않아요. 그냥 와이프가 챙겨주는 화장품 바르고 특별하게 막 이렇게 막 뭘 신경 써서 하거나 하진 않아요. 저 날 거를 잘 못 먹어요. 하면 배탈 나가지고 장 트러블. 날 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. 아, 네, 잘 먹어요. 네, 좋아해요. 좋아하는데 막 도전해보고 싶고 예전엔 한참 막 많이 도전해봤었는데 지금은 그 솔직히 좀 애기 거 챙겨주고 나면은 저희는 약간 배달 음식 많이 시켜먹고 그래요. 자신은 요리? 미역국 같은 거나 뭐 김치찌개 백종원 선생님 거 유튜브 보면서 많이 따라 했었거든요. 막 짬뽕 라면 뭐 이런 거 막 많이 했었어요. 저는 그냥 김치찌개에 막 두부랑 막 잔뜩 넣어서 이렇게 부대찌개 같이 이렇게 밥 한 그릇 뚝딱 해먹는 거 좋아하고요. 디저트는 잘 안 먹어요. 아, 그냥 있으면 먹는데 막 제가 막 좋아해서 막 찾아먹고 막 그러진 않아요. 봉동이요? 봉동 진짜 안 가본 지 오래됐는데 지금 그때 예전에 이후로는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뭐가 변했는지 뭐 아무것도 모르겠어요. 저. 예전에 그 소뚜껑 삼겹살 선수들 많이 가는 곳 거기 갔었고 아 순대국밥 집에 갔었는데 아직도 있나 없나 잘 모르겠어요. 이름도 까먹었다. 근데 아무튼 순대국밥 먹으러 갔었어요. 최근에 그 김밥에 상추 싸먹는데 진미집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추억의 장소? 아, 콩나물국밥집. 콩나물국밥 먹으니까 생각나더라고요. 네. 맛있었어요. 네. 다른 데는 먹어본 적 없어요. 먹어본 적 없는데 전주 콩나물국 제일 먼저 오니까 네,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. 달라진 거요? 일단 좌석 바뀌는 거 아니에요? 지금 바뀌고 좌석 곧 바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락커룸도 바뀌었고 이제 선수단 들어가는 입구부터 뭐 싹 바뀌었고 다양한 팬들 더 많은 팬들이 있어서 네, 더 좋은 것 같아요. 육성은 언제 하나요? 지금도 못하는데 그냥 공을 무서워하지 않고 공을 끝까지 볼 수 있으면 잘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너무 재미없나? 일단 제 의사가 아니니까 아, 애기 의사니까 그거엔 저의 선택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적극적으로 뭐 하고 싶다고 하는 거
시켜줄 것 같아요. 저는 공격수 센터포드요. 하고 싶었는데 자꾸 반대를 많이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냥 너는 골키퍼가 잘 어울린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골키퍼 하는데 아직도 막 이렇게 피디들랑 같이 그냥 미니게임 같은 거 하면은 공격수 보고 싶어가지고 막 열심히 뛰어다니고 막 그래요. 할 수 있는 거 뭐 유명 호우랑 뭐 메시나 뭐 다 모든 거 다 해보고 싶은데 골키퍼 세레머니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. 나은 점? 제가 좀 더 빠른 것 같은데. 핑계를 대자면은 육아와 이제 운동과 뭐 모든 걸 다 병행하다 보니까 살짝 많이 뜸해졌어요. 근데 좀 쉽지 않아요. 애기 재우고 나서 한 두 시간 뭐 편집하려고 그러면 쉽지 않아요. SNS를 하면은 핸드폰을 쓸데없이 보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 같아가지고 특별히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. 네. 아, 그건 가끔 초록창에 검색하고. 아, 동계훈련 하겠습니다. 아, 이게 동계훈련에서 훈련 시간은 한 두세 시간밖에 안 되는데 육아는 24시간. 저희 아빠를 전화하고 싶어요. 그냥 아빠가 언제든 되게 다 긍정적이고요. 되게 막 추진력 있고 되게 활동성이 많고 사람들 대하는 거나 이런 거 보면서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해요. 여지껏 경기장 이렇게 경기 뛰려고 준비하고 훈련해 왔는데 지금 이게 긴장이 되는 게 말이 되냐? 그냥 네 실력껏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. 팬분들과 접할 시간이 많이 없는데 이렇게 만나서 너무 좋고 또 빨리 육성을 하면서 오래를 같이 쳐보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